지난주 장본계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특급 식량, 비상 식량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먹지 않고 외식만 많이 하고 건강에 안 좋다, 원성이 자자해서 채소 식품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새로 나온 물건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간단하게 편하게 지우고 싶을 때는 할 수 없이 이 타월도 쓰거든요. 트로지나 메이크업 리무버 와입 5불 세일에서 17불입니다. 부스트 글루코스 컨트롤처럼 또 프로틴 음료인데 7불 할인해서 28불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높이지 않으면서 기운만 조금 주는 거죠. 설탕은 5g만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일들이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소화제 세일이면 전부 소화제 세일, 프로바이오틱스 세일하고 펩시드 세일하고, 이건 굉장히 작은 알약이라 물 없이도 삼킬 수 있고, 이건 추어불이죠. 7불 할인해서 23불, 들코락스 세일합니다. 6불 할인해서 18불, 위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세트로 세일을 하고 있고요. 인공 눈물 아이드랍 좀 4불 50 할인해서 18불 49인데 차라리 일회용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코큐텐도 모든 브랜드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퍼클랜드 브랜드는 4불 50 할인해서 17불 50, 네이처메이드도 8불 할인해서 30불, 퀴놀 브랜드도 8불 할인해서 29불인데요. 2주 안에 피검사를 가야 되니까 또 큐텐을 하나 먹을까도 싶습니다. 6개월에 한번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올 때 오트밀을 먹었거나 큐텐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1년 내내 먹진 않지만 그러니까 1년에 한 병 정도 먹는 거죠. 오메가3도 떨어졌는데 이 PCO 오일을 계속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PCO 오일 6불 할인해서 21불 요건 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에서 못 보던 영양제들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남자 영양제 칸이거든요. 원데이 맨즈 멀티비타민도 4불 할인해서 13불 39, 시니어용 50 플러스는 아직 세일을 안 하고요. 여기 전립선 건강에 좋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토스테론 서포트라고 아예 써 있는데요. 아연에 보론 크랜베리가 들은 영양제이고요. 이 브랜드도 징크 크랜베리 펑킨시드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팔메토죠. 이 브랜드는 비타민 B군의 아슈아간다 이런 거 들어있는데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된다는 전제하에 머리카락 빠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소팔메토 정도 더 먹어줄 수 있겠죠. 가든 오브 라이프 멀티비타민과 가장 유사한 컬클랜드 올게닉 멀티비타민도 4불 할인해서 16불입니다. 갑자기 장미꽃이 이렇게 색깔별로 다 나와 있는데요. 3불 할인해서 16불입니다. 이제 마더스데이도 지나고 하니까 꽃 세일을 하나 봐요. 일주일간 식량으로 사른 것 중에 이 넌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12불 79. 모든 코스코에 물건이 다 조금씩 다르게 있고 어떤 코스코에는 먼저 들어와서 세일까지 한 게 저희 동네에 있는 인제 신제품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한국 코스코에서 본 미국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믹스드 넛이었거든요. 이것도 저희 동네에는 신제품입니다. 뭔가 엄청 달아 보이는데요. 한 바 50g에 230칼로리이다. 탄수화물 26g에 설탕이 9g, 선플라워 소이빈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들어온 10불짜리 퀴노아 다크 초콜릿 스낵인데요. 선생님께서 이 퀴노아 초콜릿 조합이 괜찮다, 맛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신제품을 쫙 훑고 지나가면 우리 백세님들이 품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핑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요건 지난주에 두 봉지 산 게 남아있고요. 이 다크 초콜릿바도 신제품입니다.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크랜베리, 뭔가 퍼지 초콜릿, 초콜릿 바에 가깝습니다. 34g당 180칼로리, 12g 탄수화물에 8g 설탕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크랜베리 설탕에 선플라워 오일이 약간 들어있네요. 아이들 시네몬 크래커 중에 성분 괜찮은 게 이 브랜드인데요. 바삭한 허니 시네몬 크래커인데 타피오카 스타치, 에로룻, 거기에 코코넛 설탕과 코코넛 오일이 들어서 성분이 깨끗한 크래커라 어린이들에게 사주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덩어리 통조림이 있으면 약간 편리한데 웬일로 이 제품이 주로 세일을 하고 이게 세일이 잘 안 나오는데 두 제품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걸 사야 됩니다. 이게 와일드 사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걸 샌드위치에 끼워 먹겠지만 저희는 뭐 꽁치 김치찌개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3불 할인에서 7불입니다. 지난주 비상식량 특급식량을 먹고 전부 다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패키지에 들은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아침 다시 퀴노아 오트밀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떼지 않겠다는 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그렇게 처리가 안 되네요. 뭐 이 대형마트에서 이 요시다 소스를 본 게 몇 년 만입니다. 이분이 아직도 건재한가 봐요. 이게 옛날에는 499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739 간장에 물엿 넣은 그런 맛인데 대놓고 플루터스 콘시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데 뭐 외식 대신이다 이러면 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올게닉 피넛버터 파우더를 파는데 저희 백세님이 제가 요즘 먹는 병아리 콩국수에 이걸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 제가 병아리 콩에 아몬드 캐슈를 넣어서 갈거든요. 당연히 피넛가루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2 테이블스푼 16g의 60칼로리에 설탕이 4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분을 보면 올게닉 피넛가루에 코코넛 팜 슈가가 들어있지만 그게 4g이니까 살짝 달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스무디 이런 것도 해먹고 콩국수에 넣는 용으로 하나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을 보고 다니지만 백세님들이 또 여러가지 팁을 주시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되면서 점점 장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피검사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오트밀인데요. 이게 지금 2불 50 할인해서 8불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저가에 샀던 게 5불 74 이렇게 산 적도 있어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이 농산물 공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아직도 네 봉투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탄수요? 저탄수 한다고 그렇게까지 뭐 큰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곡물 오트와 퀴노아를 다시 먹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콜레스테롤 디톡스를 위해서 오트밀을 그냥 먹을 거예요. 오트밀 만들 때 제초제 프리라고 되어 있는 이 완 디그리 제품 할인할 때 구입하면 괜찮습니다. 어떡하냐. 그렇지. 빵 하나 먹어야지. 이 프랑스에서 온 빵이잖아요. 한 입 먹겠습니다. 심지어 데워줬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야? 뭐가 17불이라는 거야? 이거 뉴질랜드에서 온 사과가 있고요. 어쨌든 과일이 비싸고 그렇게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복숭아철 아닌가요? 복숭아도 4파운드에 13불입니다. 이게 원래 한 7, 8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숭아도 먹을 수가 없고 사과도 먹을 수가 없네요. 아보카도를 산 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딱딱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땄다는 건지. 게다가 가격도 다시 이게 4불대, 5불대에다가 8불대로 올랐어요. 글루틴 프리 피자 이것도 한번 맛을 볼까요? 이전에 저걸 사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밀가루 들지 않은 피자 쫄깃하고 맛있어요. 오늘 먹은 게 퀴노아 오트밀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게 다 맛있을 밖에 없죠. 크리스피 브리아 타코 땡큐. 고이타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이타 치즈 들은 걸 뭘 봤는데 그게 뭐였지? 어쨌든 맛을 볼게요. 피자 맛이 더 괜찮아요. 오늘 지금 평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샘플을 많이 주는 거죠? 코스코에서 샘플로 점심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봤잖아요. 샘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맛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샘플 먹은 이 브리또가 맛이 괜찮습니다. 지금 3불 할인해서 9불인데요. 이게 4개 들어있고 식구들 한 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맛입니다. 살짝 짜지만 뭔가 샐러드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저밖에 안 먹습니다. 저희 집에선 실패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산 치킨인데요. 여기서 구웠기 때문에 구우면 더 맛있는지 저는 먹을만한 맛입니다. 늘 집에서 생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줬더니 이게 입맛 스포일된 사람들만 안 먹는 거지 저는 먹을만해요. 사람들이 정크푸드 맛있는 음식으로도 스포일되지만 건강식에도 스포일될 수가 있습니다. 치킨 굽기 귀찮은 저는 샐러드 위에 이거 올려 먹을 수 있지만 가족들은 안 먹어요. 이거 전부 제 겁니다. 생닭을 결국 사야 돼요. 이 스포일된 입맛의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식재료를 사야 됩니다. 제가 늘 사는 거죠. 6팩에 26불 이걸 사줘야죠.
스모크드 고다 치즈 샘플이 있습니다. 빵 먹고 치즈 먹고 지금 저는 정말 한 끼 굶어야 됩니다. 오늘 살짝 스모크만 나면서 괜찮은 치즈 맛이에요. 과일 치즈 트레이가 17불, 18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니 레몬 케이크 버터크림 아이싱 9불, 이게 저희 웨어하우스 신제품이고요. 소화기가 10불 할인해서 30불인데요. 저희 집 소화기도 이사 올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테플론 코팅된 에어프라이어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코스코에서 늘 파는 에어프라이어가 10불 할인해서 지금 40불이에요. 가성비 대비 이게 40불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지금 7월 달에 크리스마스 포장 리본이라니. 여전히 살림할 의지도 없어서 식재료라고는 생닭 산 거밖에 없는데 15불 정도 나왔고요. 사실 지난주 장 봐서 제가 집밥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생닭 6팩으로 건강식 원하는 집밥 매니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전히 식재료가 아니라 비상식량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백세님들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가늘고 길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코스코에도 키오스크가 도입됐습니다. 콜드브류 모카 프리즈를 먹을까요? 콜드브류 라떼 프리즈를 먹을까요? 콜드브류 라떼 프리즈 하나 뭐 드실래요? 함께 오신 분 뭐 드실래요? 오케이, 맹고 스무디 6불입니다 이게 커피 아이스 저는 처음 사보거든요.